노쇠 늑대 배낭? 디자인이나 봅시다. 아, 늑대 모양이 있네. 그럼 나갑시다. 네, 다 봤죠, 200? 빼는 거 없이. 자, 다시 돌아왔습니다. 다시 나가서 다른 던전 보죠. 저게 정원이구나. 도적 아지트 아닐까, 저것도? 골렘도 있네? 덤벼! 아, 넌 너무 잡몹이야. 나한테 비빌 언덕이 아니야. 이게 정원이란 말이지. 건물 이렇게 괜찮게 만들어놨다. 근데 애쉬세트가 꿀을 많이 빠네. 안 더워서 너무 좋네요. 지구력 좀 채워주죠. 근데 이번 집이 굉장히 좋다. 크림프너도 근처에 있고, 집 밖에 나가면. 양치류 있다. 두 마리. 아, 한 마리. 팔라둠 못은 가져가야지. 팔라둠으로 만드는 건데. 이러다 오늘 게임 끝나겠어. 이거는 채취가 불가능하네요. 뭐 차후에 만든다거나 그냥 안 나온 거겠죠. DLC 같은 거 언제 나올라나? 게임이 발매된 지 얼마 안 돼서 DLC가 지금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네요. 지금 만들긴 할까? 너 뭐야 얘 뭐야? 달리기 빠른 거 봐라. 기다려. 진짜 기다리네? 분위기가 좀 쎄한데? 불로 갈까 오늘은? 불맛으로 가? 저기도 한놈 있네. 근데 니가 좀센 놈인가 보다 느낌이. 딱 봐도 존나 쎄 보인다 야. 원거리 공격 없냐? 방어도 있니 너? 패턴 똑같네? 아프지요 놈아. 아프지요 놈아. 아프지? 아프지요 놈아. 안 돼요. 상대 잘못 골랐구만. 박밀! 뭐야? 골렘 세검. 파워코일을 주네. 파워코일은 솔직히 여기서 이제 구매가 된다고 해도 굉장히 귀중한 아이템이죠. 금액적으로다가. 가져가야 되나? 레어니까 가져가야겠지? 아, 무거워. 이거 하나 먹어라. 저거 가시 빼면은 맛있을 것 같다, 디자인이, 머랭이. 돈이라도 버릴까? 아, 이거 너무 귀찮은데? 아, 상하는 거 아니야? 가져가기 전에? 새 걸로 발라줍시다. 그러고 보니까 좀비랜드한테 한번 가봐야겠다. 한 놈만 있는 게 아니구나. 너희도 사람이 만든 지킴이 같은 건가 보다, 얘도. 난 아까 걔보다 확실하게 약하다야. 아, 나 송진, 이거, 뭐야, 헝겊 좀 빨리빨리 써버려야겠다. 아, 씨, 더럽게 많네. 여기도 입구네? 야, 맵이 예뻐서 볼맛이 난다. 레반트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. 사실 저도 사막 자체를 약간 좋아하거든요. 제가 혈압이 높아서 더운 거 싫어하는데, 그래도 야명짐 때문에 밝은 게 좋거든요, 게임에서는. 아, 괜찮네요. 아, 이거 뭐, 만들려고 해놓은 건가? 길을 뭔가 약간 부자연스럽게 터놨는데? 잘 모르겠는데 이거 던져봐.
어쭈 굴러? 어 뭐야? 내 박밀보다 빠르다니. 오기 전에 때렸는데. 두 번은 안 돼. 거기서 새로운 패턴 하나 생겼다고 비빌라 그래? 양심 있어야지. 내 생각에 저 아까 잡은 녀석은 쟤는 안될것 같고, 딱 봐도 약간 느낌이 있죠? 나는 한 닦까리 하는 놈이다. 약간 그런 분위기가 풍겼기 때문에. 여기 다본 거죠? 아, 필요 없는데. 이거 먹자. 잘 너무 차지한다. 벌써 무게가 다 돼버려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너무 귀찮다, 이거. 돌아갑시다. 새로운 아이템 또 옮겨야 될지 모르니까. 자, 나침반 나무지팡이 넣어놓겠습니다. 아, 한번 룩이라도 볼까? 사놓고 한번 남겨봤으니까. 좀안 어울린다. 걔가 준 쌍검 같은 걸줄줄 알았거든요. 준다면 나는. 쌍검이랑 연관된 건 전혀 아니네요. 됐다. 이동하죠. 일단 바꿔 나가겠습니다.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지겨운데? 자, 일단 이곳으로 왔습니다. 저기가 정원이고, 옆쪽 길로 왔어요. 뭐 이상한 놈이 있는데? 전갈인가? 아, 내가 여기랑 여기 다 돌았는데, 여기 돌고 했죠. 근데 뭐 차르나, 심지어 많아서 캘수 있는 것도 안 나오죠. 헤크마나이트도. 이거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? 내 장비를 맞춰야 되는데, 이거 개척자만 입고 살게 생겼어, 이러다가. 뭐야, 상어야? 저런 게 있냐? 자, 길은 뭐 여기 건너서 위로 갈까요, 그냥? 열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자. 올라올 길이 있겠지 뭐. 귀찮아 뭔가. 저기 뭐 올라갈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뭐. 일로 가자. 상자도 있네? 잠깐만. 저 뭐야 저거? 뭐 하는 벌레냐, 저거는? 모니너. 그 전기 뿜을 것 같은 외모 뭐야? 오, 패턴이. 사슴 패턴이네? 아, 그게 피해죠? 안 돼. 사슴보다 약하다. 상어 연골, 초승달 무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하다. 얘는 뭔진 몰라도 잘안 보이는 애네요. 약간 희귀한 희귀종이네. 재료를 위해서 필요한가 보죠. 문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? 안 들어가지고요. 여기도 일단 길일 거 아니야? 여기 길이죠? 요새인가 보다. 저기 큰 건물이 있는데 이 요새가 저 건물에 이어지는 건가 보죠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갔다가 뭐 가면 되겠네. 아, 뭔가, 게임이 끝물에 와가니까, 기분이 좀 싱숭생숭하다. 약간 복잡한 기분이야. 나뭐 걸려있네? 원소 취약성이 저거구나. 전체 원소 저항이 떨어지는 기능이군요. 옆에 한 마리 있는 거 빼고 없지? 빨리 죽이자. 내 생각에 넌내 상대가 안 된다. 뭐야, 그게 왜안 맞아? 튼튼하긴 하다. 내가 광택제를 발랐는데, 이 정도면은. 일어나는데 좀 걸리는 게 흠이네. 하나 더. 초승달은 뭐, 어떻게 만드는 거야? 아, 두 개랑 세스랑 있으면 돼? 1.2에 충격 41이면 나쁘진 않네. 그렇게 엄청나게. 물리 피해를 제외한 모든 피해에 취약하게 만든다. 특이하네. 세스랑 따위로 만드는 것 치고는 준수하네요. 하나 만들어서 넣어도 되겠어.
들어가 볼까?